자, 이제 38번입니다. 임대료 규제 이제 이런 문제죠.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면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가격을 규제하는데 수요자를 규제하는 거예요? 공급자를 규제하는 거예요? 공급자를 규제하는 거죠. 공급자한테 제 값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게 공부를 떠나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공급자한테 제 값을 못 받게 해요. 그러면은 공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더 품귀 현상이 나타나죠. 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하나는 임대 시장이고 하나는 분양 시장이잖아요. 임대시장은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임대인들을 정부가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시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가격 중에서도 암시장. 공급자들이 웃돈을 얹어받는 거죠. 웃돈을. 그러면은 수요자들이 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을 잘 지키는 임대인하고 계약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분양시장으로 가보세요. 분양시장은 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정돼 있죠. 정부 단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임대시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싸게 분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급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은 당첨된 수요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당첨된 수요자들한테. 공급자가 웃돈을 못 받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분양시장이 투기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분양받으라고 신청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 자격을 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요즘 특공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위장혼인하죠. 위장혼인. 위장혼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됐으면 그 몇 억 떨어지면 그거 반띵이 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이런 아니 뭐 그리고 저 뭐죠? 뭐 임신했는 거 이제 그 다자녀 해가지고 그런 거 서류 위조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거죠. 이걸 시간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점점 더 공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틀렸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디귿이 공통이네요. 그럼 리을을 바로 보면 되죠.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죠? 의도는 그렇잖아. 의도. 의도는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쓸데없이 디귿 가지고 고민한 거죠. 시간 낭비한 거예요. 디귿 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디귿은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 위주로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급이 주는 거죠. 다음에
미음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초과 수요면 초과 수요지. 그래서 37번도 찍더라도 4번, 5번 찍으면 안 되죠. 37번에서 찍더라도 4번, 5번 찍으면 안 된다고. 계산을 못해도 찍어도 셋 중에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다음에 39번. 다음은 주택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임대료 보조 하면 또 이제 연상을 해야 돼. 임대료 보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동네 생활을 달동네.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주면 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죠.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게 단기효과죠. 그러면은 저가주택시장 달동네에 달동네 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보조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만 보는 게 아니고 옆 동네 괜찮게 사는 동네도 이제 좀 낡아지는 거 혹시 나오는 거 있나 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쪽에 주택 중에 주택에 살던 사람들도 뭐 임대료 괜찮게 받을 수 있고 세를 괜찮게 받을 수 있고 하면은 세 놓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장기적으로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저가 주택 공급 증가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향 여과가 되면 이제 숨통이 트이면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누구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다 그랬죠. 육아 보조를 하면은 그 학부모들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들도 돈 되니까. 그럼 돈 되면은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제 임대료가 낮아지면은 모두 다 이제 임차인의 혜택 보는 거죠. 그런 구조. 모든 보조는 성격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 임대료 보조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라 그랬잖아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에서 가격 보조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격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처럼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의 혜택이 크게 된다. 자, 요게 이제 비가더거든. 비가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가파르게 생각하란 말이야. 가파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갑니다.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하는 거 앞에 수요 공급이 됐잖아요. 올라가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올라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는 만큼 초과유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임대인의 혜택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요거는 틀렸죠. 임대료 보조 정책을 좀 보조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급자들도 혜택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어린이집 늘어나잖아요. 육아 보조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모든 보조가 다 똑같아요. 그 농민들한테 좋은 창고 제작 보조를 해요. 좋은 창고 제작 보조를 하면은 농민들이 좋은 창고를 더 많이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제작 주문을 넣으면 그 좋은 창고 제작하는 업체들 더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업체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고요. 돈 되니까. 됐나요? 모든 보조는 다 성격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임대료 보조만큼 현금을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가격 보조하느냐, 현금 보조하느냐, 현금 보조가 만족도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가 소비자 보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맞죠? 생산자 보조는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필요해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차인들한테 돈을 보태줘 봤자 이 사람들이 그 돈 들고 집을 알아보러 다녀봐야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뭐만 올려놓는다고? 임대료만 올려놓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는 생산자들한테 돈을 보태줘서 더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인가요? 3번이죠. 다음에 40번은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이거 상향여과 하향여과 할 때 자 보세요. 지금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여기 뭐예요? 하향여과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여과 이렇게 되죠.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과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네, 맞죠?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향 여과죠, 이때. 자, 여기서는 이제 주택의 보수 비용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단지 그냥 수리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 비용은 재건축비 또는 재개발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 이제 재개발하는 지역에 재개발의 수익성이 있는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이 갖고 있는 집의 가액이 1억이에요. 근데 요거를 내가 부담, 조합원, 내가 조합원으로 조합원 부담 금액이 1억이에요. 내가 돈을 1억을 추가로 내야 돼.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아파트의 가액이 3억이야. 그럼 당연히 하겠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1억에다가 갖고 있는 부동산 1억에다가 추가로 1억을 부담하고 하면은 3억짜리 받는다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더 큰 거죠. 비용은 2억 들였는데 가치 상승은 3억, 가치는 3억이 되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수 비용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경우에 대체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 조합원으로서 그 지역의 상향 여과가 될 때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 1억을 부담할 돈이 없어요. 그 1억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보통은 이제 팔고 가는 거죠. 피 받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향 여과가 되는 거죠. 그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1번은 부동산 조세죠.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조세 부과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작죠. 이게 수량 변화가 작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작은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 3번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탄이 더 탄력적이에요. 공탄이 더 커요. 공탄이 더 크면 누가 덜 부담이에요? 공급자가 덜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게 된다. 틀렸죠? 다음에 4번. 조세 부과 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덜 부담하게 된다. 맞나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덜 부담.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럼 5번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조세부과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4번 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4번 하셨죠? 정답을, 체크를. 4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했어요? 왜 5번 했어요? 아, 모르고 했어요? 4번 지문이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탄이 1보다 크면 이 소리 아닌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탄이 1보다 크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공탄은 어떻게 돼요? 공탄 말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에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이라고만 했지 공급에 대해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죠. 조세기착은 항상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조세기착은 상대적 탄력도입니다. 상대적 탄력도. 공급이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수탄이 1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수탄이 2예요. 2. 수탄이 2면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탄이 2면은 수요자가 덜 부담해요. 지금 공급을 모르잖아 지금. 공탄이 3이면 공급자가 덜 부담이고 공탄이 1이면 수요자가 덜 부담이고 지금 수요의 탄력성만 알고서는 조세기착을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조세기착은 상대적 탄력도예요. 수탄과 공탄이 함께 나와야 돼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탄력적, 하나는 완전 비탄력적. 그 예외 두 가지. 근데 어차피 예외적인 거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쪽이 다 부담이고 다른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면은 그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고요. 그 두 가지 예외 말고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탄, 공비탄 이렇게 한다거나 뭐 공탄, 수비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같이 나온다고요. 같이. 그래서 무슨 탄력도? 상대적 탄력도예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가면 이거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틀린 교재들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쓴 표현들, 이렇게 교재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게 많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덜 부담.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덜, 이게 아니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이렇게. 상대적인 단어는, 상대적인 거는 이 글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급자가,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더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공급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도, 현재,
공급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도 지금보다 더 탄력적이면 지금보다 덜 부담,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뭔데 이제 아시겠어요? 예, 수요자가 7만큼 부담하고 있고 공급자가 3만큼 부담해, 부담하는 크기가. 그러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 되면은, 더 탄력적이 되어도 아직도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일 수 있잖아요. 얘가 더 탄력적이 되면은 얘가 부담하는 게 더 작아진다고요. 그래도 아직도 누가 더 부담이에요? 수요자가 더 부담이죠. 이 소리는 조금 전보다는 더 탄력적이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상대적 개념하고 절대적 개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됐나요? 상대적 개념하고 절대적 개념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항상 조세기책은 상대적 탄력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4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죠. 예, 틀린 것은 1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죠? 예, 꽁꽁 얼어붙어서.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공탄은 1보다 크고 이 소리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그럼 수탄은 1보다 작다, 이 소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죠. 공탄, 수비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덜 부담해요? 공급자가 덜 부담일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세금을 부담하면 공급자가 덜 부담이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맞잖아요. 다음에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제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다 초점 렌즈인데 제가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 글씨를 보려면 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보니까 흐릿한 거예요.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이게 멀리 볼 때는 위를 봐야 되고 이게 안경 위 아래가 초점이 달라요. 예,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위를 봐야 되고 밑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밑으로 내려야 돼, 이렇게. 제가 사용법을 몰랐네, 바보같이. 잘 보이네. 43번,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건 직접 개입 맞죠? 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자, 임대료 규제,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맞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옆 동네 공급한다 그랬죠? 옆 동네 공급했을 때 우리 동네 임대시장을 보라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옆 동네로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동네의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맞나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사적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에 갖는 사람만 혜택을 보죠. 장기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단기적으로 저쪽으로 가버리면 사적시장에 빈집들 늘어나서, 조금 전에
임대료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측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고 공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들이 손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임대인들이 손해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계속 그대로 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측 시장의 임대 주택이 줄면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공공 시장에 갖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4번은 안 읽었나? 이중과학이 형성 맞고요. 공공시장과 사적 임대료에 대한 이중과학이 형성 맞죠. 4번은 맞고 5번은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5번은 공적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누린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44번은 이제 투자죠.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수익률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다음 부동산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맞고요.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기 자본이 같다면 이게 뭔 소리예요? 내 돈이 1억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1억. 이거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이게 자꾸 까먹어서 그런가 봐. 이것도 1억짜리고 이것도 1억짜리예요. A 부동산, B 부동산. 내가 남의 돈 없이 투자하려면 둘 다 투자하지 못하고 몇 개만 해야 돼요. 한 개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다 5천씩 이렇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러면은 남의 돈 1억을 사용해서 두 개를 살 수 있지 않나요? 분산됐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융자를 이용하면 분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는 구매력 보호에 장점이 있다. 인플레 해치, 인플레 해치. 예, 맞고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 기간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이거 틀렸죠? 이런 정도 용어는 체크를 해야 되죠. 자본 이득 소득이 시세 차익이 자본 이득. 매 기간 발생하는 소득 이득.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5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지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 깨지면 쪽박.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죠.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잖아요. 여기가 총자본, 삼각형의 꼭지점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게 정의 지뢰죠. 결과적으로 잘못되어버리면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것이고. 맞나요? 자, 됐고.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죠.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건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발생하는 효과고요.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아요, 아니요?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뢰만 있어요?
부유재료도 있지만 다 있잖아요, 양쪽.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양쪽 다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 이거,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거 했나요? 우리 시험에서 질문하는 게, 정의 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두 개 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요렇게 두 개 해서 설명할 수 있고, 요렇게 두 개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정의 제레트 효과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클 때 나타난다. 또는 정의 제레트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클 때 나타난다. 또는 이자율보다 지분 수익률이 클 때 나타난다. 맞나요? 이 세 가지 비교할 수 있고요. 부의 제레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 중에 조금 어렵게 질문한 게 이거라 그랬어요. 요거 부의 제레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자본 사용 비율을 줄여서 부의 지뢰 효과를 정의 지뢰 효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부의 지뢰 효과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이게 부의 지뢰를 정의 지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이자율 변화는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 미친다. 싼 이자를 빌릴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싼 이자 빌릴수록 더 지뢰트 효과가 커지잖아요. 영향 미친다. 다음에 부채 비율 변화는 지분 수익률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부채 비율 변화는 미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자율 변화는 총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여기는 1억으로 천만 원을 버는 부동산이 있는데 1억으로 천만 원 버는 수익률 10%면 괜찮은데 이걸 내가 남의 돈을 5천만 원 빌린다고 이게 이 천만 원 벌고 남의 돈을 6천만 원 빌리면 이게 바뀌고 그래요? 그거는 안 바뀌지. 1억이 천만 원 버는 건 안 바뀐다고. 1억이 천만 원 버는 게 무슨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 총자본 전체 자본이 1억이 천만 원 버는 거는 내가 몇 프로로 이자 빌리느냐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예, 이거는 가운데 있는 데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이자율 변화가 여기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자율 변화가 여기에 영향 미치지 않는, 여기는 영향 미친다. 미친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변화가 여기 영향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부채 비율 변화는 여기에 영향 미친다. 됐나요? 그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에요. 그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려 나왔어요. 됐나요? 가운데 있는 거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다른 데 영향 미치는 거지. 됐습니까? 그게 제일 난이도 높은 질문이고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일단 됐고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46번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운영 위험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죠? 사업상 위험의 시운위 있잖아요. 사업 부동산 사업 운영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사업상 위험인데 그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시장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장사 안 되는 위험. 장사 안 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고 그 시장 위험이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고 그 외에 포괄적 위험이 운영 위험. 그다음에 위치 위험이죠. 위치는 3번에 있죠. 위치 위험은 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번에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다. 맞고요. 다음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도 금융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전액 자기 자본이면은 타인 자본 사용하지 않으니까 금융적 위험 없죠. 그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고 물론 이때는 지렛대 효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다. 그렇고요. 다음에 47번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투자자가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이라는 것이다. 맞죠?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위험을 봐요, 안 봐요? 위험 중립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에 2번,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맞죠? 보수적 예측은 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그러잖아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낮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맞죠? 그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변하는 투자 아닐수록 보다 안전한 투자 아니다. 보다 위험한 거죠, 이게. 이건 민감도 분석에 대한 틀린 표현이에요. 크게 변할수록 그거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진폭이 크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나요? 자, 위험 조정 할인,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8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맞죠? 이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할 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죠. 근데 요 위험 할증률이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우리는 위험 혐오형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위험 회피형 또는 혐오형이라 해도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보수적인 사람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위험 기피적일수록 또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이다. 맞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요. 맞죠? 이거는 앞에 47번에 5번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57번에 그래서 저 5번, 47번에 5번. 지난번에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천만 원의 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1년 후에 1100이 예상돼. 1년 후에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1100이 예상돼요.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대답이 바뀔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잘 되면 1200, 못 되면 1000, 확률은 반반. 못 돼도 본전치기는 해요. 잘 되면은 1200 벌어. 오, 이거 정말 할만하죠, 이러면. 야, 못 돼도 본전은 해. 잘 되면 20% 벌어. 평균은 10%야. 괜찮네. 근데 이거는 잘 되면은 2000만원, 못 되면 200만원. 1000만원 주고 살래, 안 살래? 요거는 안 산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금 흐름이 예상이 돼도 평균은 똑같아요. 반반이면은. 근데 뭐가 위험이 더 커? 이게 위험이 더 크죠? 위험이 더 크면은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인, 이건 10% 할인이란 말이에요. 10%. 근데 이건 위험하니까 더 많이 할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요거 수익률이 더 커진다고.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면 현재 가치가 더 작아진다고. 한 800으로 더 많이 할인했어요. 800으로 할인하면 많이 할인했죠. 이러면은 살만해요? 이래도 아직 안 산다고요? 무려 얼마나 할인했는지 아세요? 37.5% 할인했어요. 37.5%. 엄청나게 할인한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1100 나누기 1.375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1100 나누기 1.375. 800 나오는가? 1100 나누기 1.375. 800 나오죠? 37.5% 할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 선뜻 안 나가잖아요. 그만큼 위험이 크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37.5%도 선뜻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은 투자 가치를 더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를 더 낮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800도 이거 선뜻 안 사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에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1100인데 평균적으로 1100이 예상되는데 요구 수익률이 37.5%보다 더 크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80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 공식하고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건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한다. 많이 해서 괜찮아 보이면 그때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48번에 3번과 47번, 5번 다 연결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투자 내 수익률은 가중 평균으로,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 이건 못했고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자 이럴 때는 이거 써놓고 봐야 안 헷갈려요.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이게 그때는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기각이죠. 이거 안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결국은 같아지잖아요. 예,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될수록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같아지는데, 기대가 변해서 같아져요. 요구가 변해서 같아져요. 기대가 변해서 같아지잖아요. 이게 더 작은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 되려면 기대가 더 커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글로만 읽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점차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5번 틀렸죠? 다른 거 틀린 거 있어요? 다른 거 틀린 거 없잖아요.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9번. 다음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 달라지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그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맞죠? 둘 다 둘 중 하나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면 이제 이런 오류가 나타나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요구 수익, 요것도 써놓고 보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으면 이건 괜찮은 거요, 많은 거요. 괜찮은 거죠.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50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화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거 예를 들 때마다 제가 뭐를 예를 드는가 하면 아들을 둘러서 둘 다 우산장수 시키거나 집신장수 시키는 거 하고 하나는 우산장수 하나는 집신장수 시키면 둘 다 우산장수를 시키면 벌어오는 날은 배 터지게 먹고 공치는 날은 쫄쫄 굶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는 우산장수 하나는 집신장수를 시키면은 늘 안정적으로 벌어온다 그랬죠. 합한 돈이 안정적이죠. 그 각각의 아들만 놓고 봤을 때는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각각의 아들은 편차가 있어요. 어제는 공치고 오늘은 벌고 오늘은 벌고 내일은 공치고 각각의 아들은 이렇게 돼요. 근데 합친 거는 편차가 없잖아요. 그거는 위험이 상쇄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아들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중평균하면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각각의 위험을 가중평균하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은 상쇄가 돼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상쇄를 먼저 상쇄가 먼저 돼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가중평균하지만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맞고요. 투자안들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유사할수록 바람직한 분산 투자가 된다. 이게 쉬운 게 정답 지문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인가요? 51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